자, 포인트 한번 보죠. 아, 이거 이제 그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지문들이거든요. 1번.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X예요. 우리가 효력발생요건 하면 유동적 무효를 떠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유동적 무효가 뭐냐 하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예요. 그죠? 그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유동적 무효일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경작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경작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경작자가 아니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뭘 못하냐면 등기를 못해요.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 계약은 유효한데 다만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에요? 등기만 못할 뿐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이미 유효니까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요. 따라서 효력 발생 요건도 아니기 때문에 1번은 X고요.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다. 관념의 통지가 뭐죠?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야, 네가 승낙이 연착됐어 라는 말은 연착됐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이다. X죠. 말 그대로 뭐죠? 설정적 승계죠. 왜요? 제가 그 사람에게 저당권을 준다 하더라도 저의 소유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아요. 4번.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 행위이다. 이게 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처분 행위 하면 그냥 뚱그름 잡게 생각을 하시는데 처분 행위는 우리가 저번주에 했지만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로 나뉘잖아요. 다시 말하면 처분 행위를 팔아먹는 행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인데 물권 행위는 뭐예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생깁니까? 지상권 물권이 생기니까 이거는 뭐죠? 물권 행위인 거예요. 물권 행위니까 뭐가 되죠? 처분 행위고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처분 행위이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은 처분 행위 하면 팔아치운다 이런 접근하지 마시고 처분 행위를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물권 행위로 바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을 한 약정은 유효이다. X자. 자, 우리가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6번,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을 한 전매약정은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X죠.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 금지 규정은 강행복귀지만 단속규정이죠.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전매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하죠? 유효하기 때문에 6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7번,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에는 무효이다. X예요.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죠. 반사회적인가요? 중간 생략 등기는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반사회적 범죄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8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요게 떠오르시나요? 채무 회피. 그러니까 지금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돈 안 갚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어떤 형태인지 간에 채무 회피,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9번, 변호사가 형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 무효이다. 맞죠? 아까 우리가 민사사건에 대한 성공 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 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인 거죠. 그 다음에 10번인데 해제 조건이란 건 뭐냐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혼하면 반환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뭐죠? 돌려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처에게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혼하면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하기 때문에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제가 설명드릴 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행간의 의미까지 왜 그런지까지 정확하게 캐치해 두셔야 말을 바꾸거나 좀 질문이 바뀌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무작정 뭔가를 외우는 것은 문제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로 와가지고요. 60페이지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가 나와있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좀 추가할 것은 뭐냐면 요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는 항상 보호되지 않고요. 또 절대적 무효고 나쁜 짓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추인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해 두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인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나쁜 짓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로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죠? 추인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행을 한 경우가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을 해가지고 도박빚, 도박채무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부담했어요. 그럼 이 5천만 원을 갚아야 되느냐? 요 문제인데 도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요.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도박빚은 갚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이 도박빚을 갚았어요. 갚고 나서 나중에 갚을 필요가 없다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사님 갚을 필요가 없는 도박비 5천만 원 갚았습니다. 이거를 돌려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만약에 을은 갑에게 5천만 원을 반환해주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요놈은 맨날 도박만 하고 다니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나쁜 짓을 한 놈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있냐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받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이 을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의 첩이 돼준다면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을이 좋다 인간아, 내가 네 첩이 되겠다라고 첩 계약을 했어요. 물론 이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첩이 돼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등기를 해줬어요. 등기를 해주고 나서 갑이 너와 나와의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돌려다오,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없겠어요? 청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 빌라는 갑의 것입니까? 을의 것입니까? 네, 그죠? 자,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하므로 소유권은 상대방 측에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은 불법 원인급여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 때문에 을로부터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 을 앞에 등기된 요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을 거고, 따라서 을이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요. 그죠?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하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상대방 측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 반환받을 수가 있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질범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질범한테 전화 왔어요. 네 딸 데리고 있다. 5천만 원 붙여라. 그래서 딸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더라도 그 5천만 원을 주기라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예요? 무효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줬어요. 주고 나서 나중에 그놈을 잡았다면 5천만 원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을 한 놈은 그놈이지 돈 준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법 없는 당사자 하면 누굴 떠오르시면 되냐면 인질범 피해자를 생각하시고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동기불법 아까 했습니다.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하고요.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원칙적으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 무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우측에 대표 예제가 나오죠. 한번 풀어보죠.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데요. 이거는 좀 이따 공부할 거고. 2번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유효죠. 왜요? 주택법의 이 전매행위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죠?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처벌하지만 전매행위 자체는 뭐예요? 유효하니까.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은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유동정보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재단 이사장인데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운동장 땅을 팔고 건물을 막 팔아버리면 아이들이 학기 중에 길거리에 나앉겠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큰 문제가 돼. 따라서 학교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장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허가가 없으면 일단은 뭐죠? 무효예요. 다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관할관청에 허가가 없다면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무효인 거죠.
4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그 채무자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은 도박이죠? 반사회적이죠? 뭐가 되겠어요? 무효고고.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을 한 약정도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오늘은 좀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이중매매는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이 갑자기 2억에서 5억으로 가격이 뭐였냐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2억 받고 너한테 넘겨줄 순 없지 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5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똑같은 토지를 두 번 팔아먹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자, 이중매매는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 간에 요 2억으로 한 첫 번째 매매계약 당연히 뭐예요? 유효한 것이고요. 두 번째 매매계약도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을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갖는지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므로 소유권은 먼저 등기한 사람 선등기자에게 가게 돼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5억 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 요 부분이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갑이 병에게 팔아먹는 바람에 등기를 못해주잖아요. 후발적 불능이죠. 또 갑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매매계약은 유효하되 갑이 을에게 등기를 못해주는 것은 뭐인 거냐면 채무불행이에요.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해제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지급한 2억 원을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받게 되는데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여요. 연 5%입니다. 그래서 2억에다가 연 5%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고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은 채무불행이잖아요. 자, 우리 저번 주에 또 뭘 했냐면 위법행위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와 뭐가 있어요? 채무불행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채무불이행이고 위법행위니까 을은 갑에게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손해는 뭐냐면 이행이익이 손해예요.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을 했으면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을이 벌 수 있는 돈이 뭐냐면 손해이기 때문에 얼마죠? 2억이 5억으로 폭등했다는 말은 이행이익이 얼마입니까? 3억이니까 을은 갑에게 3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병한테 5억 받고 팔아봤자 요 돈을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한테 다 주고요. 거기다가 5억 중에서 2억에 대해서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할 것은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이중매매를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무효면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고요. 유효면 뭘 져요?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냐면 등기를 넘겨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지고요. 등기를 못해준 사람에게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유효인 것이지 이중매매를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중매매 참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는 민사적인 거고요. 실제 사건이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형사문제까지 비화가 돼요. 이런 갑의 행위는 형법적으로 배임죄예요. 배임죄. 그래서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을이 갑에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형사고소부터 먼저 합니다. 이 배임죄는 굉장히 재질이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갑은 뭐죠? 구속이 되고요. 돈도 다 줘야 되고요. 또 그것과 별도로 또 뭐까지 해줘야 돼요? 형사합의까지 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매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이중매매인지 모르고 했다가 큰코 다치고 탁탈 털리는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놈한테 약속대로 팔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전문가와 상의해서 행동하셔야지 엉뚱하게 이게 이중매매로 평가되어버리면 돈 싹 주고 뭐까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으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 한 겁니까? 유효한 겁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제2매수인 두 번째 산 사람이요. 이러한 갑의 배신행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했다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이미 이 토지가 을에게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 샀더라도 이중매매는 뭐죠? 유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2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근데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병이 갑을 꼬셨어요. 병이 갑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병이 갑한테 가서 야 바보냐 너 2억 갖고 넘겨주게 야 내가 5억 줄 테니까 나한테 파셔라고 병이 적극적으로 뭐 했어요? 꼬셨다. 권유했다면 이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병이 이러한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면 이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거든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그러면 갑이 적극 가담해서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에 자신이 소유자임을 들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해달라고 갑이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무효인 이유가 반사회적에서 무효잖아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뭡니까? 불법 원급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갑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을은 제일 매수인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물권은요 절대권이고요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절대라는 말이 뭐였죠?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고요.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거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 물권은 뭐인 거죠? 절대권인 거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가지고요.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누구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만. 병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특정된 사람을 통해서 특정된 사람을 대위해서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자, 을이 갑과 만나가지고 2억의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을에게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죠. 아직 등기를 안 했으니까. 다만 을은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채권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에요. 누구한테는 주장하지 못해요? 병에게는 주장하지 못해요. 따라서 을은 자신의 채권을 근거로 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긴 한데 병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을은 누구한테만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 상대권이 있고 병에게는 자신의 채권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갑을 통해서 갑을 대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중 매매를 사해 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사행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돈 갚기 싫어요. 근데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A 건물을 K가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경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이러한 갑의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사행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사행이란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해 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뭐라고요? 재산 도피 행위예요. 이러한 사해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인 을은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자, 그럼 또 보자고, 이중매매를. 자, 지금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아직 뭐는 없어요? 소유권은 없지만 이전 등기에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죠. 근데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준 이유는 등기해주기 싫었잖아요. 이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을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로서 사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위와 아래의 차이점이 뭐예요? 둘 다 을의 채권자이긴 한데 위의 을은 A라는 토지 특정물에 관한 채권자인 거고요. 밑에 을은 뭐죠? 1억 원을 불려줬죠? 금전 채권자인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이 채권자는 뭐에 하나냐면 금전 채권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돈 빌려준 사람 금전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지만
이중매매는 금전채권이 아니라 A라는 토지 특정물에 관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중매매를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또 추후에 인정한다 그래서 유효로 뒤바뀔 수는 없다. 취인할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교재 뭐 그림도 넣어놓고 그러는데 아 그림이 너무 흐리죠, 그죠? 제가 지금 열심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림을 그려놓은 거니까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판례도 뭐죠?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이제 뭘 설명드리면 되냐면 62페이지 하단에 이중매매와 뭐가 나오냐면 유사한 법률관계를 보면 돼요. 자, 요거를요 좀 줄여볼게요.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제2매수인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병은 선, 악, 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데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줄일 수 있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중매매 법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 두 번째 산 사람이 그런 거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번째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의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취득 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죠, 그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요건을 갖춰서 20년이 되면 을은 요 토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취득시효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등기해주기 싫어서 21년이 됐을 때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병은 뭐예요?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에 있어서 뭐죠? 매수인 거죠. 이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갑의 배신행에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 이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세 번째,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제3자입니다. 우리가 명의신탁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개념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름을 빌리는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의, 이름을 뭐예요? 빌린. 원래 신탁이라는 말이 법에서는 뭐냐면 대여라는 의미로 쓰거든요. 그래서 명의 신탁 그러면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화 왔어요. 장관 한번 해보래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 장관 잘못하려고 대들었다가 청문회 때 완전히 개박살나고 뭐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갑이 공공이 보니까 토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청문회 가면은 국회의원들이 이 땅 뭐 하려고 가지고 있느냐고 막 지랄거릴 것 같아. 그래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친구야 네 이름 좀 빌려다오 라고 이름을 빌리기로 약정을 하고요. 친구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갑을 우리가 명의 신탁자라고 하고요.
을 우리가 뭐죠? 명의 수탁자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자세한 것은 뒤에서 배우겠죠, 그죠? 자, 물론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름만 빌려준 거지 갑이 을에게 준 거는 아니잖아요. 따라 을은 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놈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이 뭐냐면 명의 신탁에 있어서 명의 수탁자가 처분했을 때 요 제3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병은 아는 것을 넘어서 뭐라면요? 적극과 남하면 요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범위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표해제가 나와요. 풀어볼게요.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죠. 자, 틀린 걸 쳤는데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요 사례인데 이 병이 뭐 했대요? 적극 가담했다고 나와 있죠, 그죠? 따라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은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불법 원인 기부니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조심할 것은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뭐 되지 않죠? 보호되지 않으니까 선이라 하더라도.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가 없다. 맞나요? 자, 을은 어떻게 돼요? 갑을 대리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왜 직접 못하는지 물권 채권의 차익점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2번 그럼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자, 왜냐하면 불법행위가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힌 거잖아요. 그럼 병이 고의로 갑의 땅을 삼으로써 을에게 뭘 입혔어요? 손을 입혔으니까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하라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 계약법에서 배우겠지만 지금 문제에서 중도금을 지급받았대죠. 우리가 계약금을 유료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식적으로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유료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맞죠? 추인할 수가 없다. 왜요? 나쁜 짓이니까요. 5번 만약 선의 정이 X부동산 병으로부터 매수와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적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왜냐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함으로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소유자임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인 거죠.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사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른 것만 나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민법의 사례는 다양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례를 좀 변형하거나 바꾸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례는 뭐예요? 정형화된 고정적 사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설명드리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사례들도 뭐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갑을 병을 따져보시고 저처럼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이런 겁니다. 문제를 보실 때 사례 문제가 나오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첫째는 문장이 파악이 안 된다는 점. 또 갑이 누구였다, 을이었다, 막 병이었다, 막 헷갈린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려면은 문제를 읽으면서 저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 문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그려줘야 돼요.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하고 갑이 병과 만나서 이렇게 정도는 그려줘야 문제를 뭐죠?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그림 그릴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뭐 하셔야 돼요?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자꾸 이런 그림을 뭐예요? 그려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뭐죠? 그릴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만약에 지금 시기가 5월달, 6월달, 7월달 이때 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려요. 왜요? 두 달, 한두 달 해가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1월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자꾸 뭐예요? 연습장 펴놓으시고 저처럼 그리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래야지만 요 사례 문제가 뭐 할 수 있어요? 극복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오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